남자 헤어라인은 평평하기 때문에 숙여서 보시면 당연히 끝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이제 사진들을 보내주셔서 이제 어떠냐고 물어보시거든요. 사진은 똑같은 각도에서 찍으셔야 돼요. 각도에 따라서 사실 되게 달라지거든요. 거울로 M자 V나 앞머리 보실 때 이렇게 턱을 들고 보시지 않고 턱을 이렇게 당겨서 보시죠. 근데 이렇게 보이면 어떻게 되냐면, 제 거를 지금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죄송한데 수술하고 나와서 이제 머리가 좀 엉망인데, 수술문에 눌려서 이마 라인을 보시면, 이마 라인, 저도 약간 M자 탈모가 있어서 약을 먹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얘 집안에 탈모가 있어서 정면에서 볼 때 이렇게 보시면 라인이 수평으로 보이죠. 그렇게까지 뭐 M자가 심해 보이지 않아요. 그죠? M자가 약간 있긴 하지만,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긴 하죠. 근데 숙여서 보면 어때요? 제가 이렇게 숙여서 보면 M자가 좀 더 이제 각이 이렇게 올라가죠. 각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좀 더 명확한 라인, 이게 M자가 좀 더 또렷해집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찍은 사진은 이렇게 평평하게 보여주는데, 탈모가 심해졌어요. 이렇게 많이들 심해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찍어서 이메일이라든가 저희 카페나 뭐 어떤 온라인으로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은 상태 좀 봐달라고. 똑같은 각도와 특히 조명도 사실 중요해요. 조명 굉장히 밝은 데서 찍고 그러면 이제 머리 속 두피까지 막 보이고요. 어두운 데서 찍으면 괜찮고. 그래서 이런 조명과 각도를 일정하게, 사실 제일 좋은 건 그래서 본인이 특정한 어떤 각도와 조명을 정해서 찍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좀 정확합니다. 남자 헤어라인은 평평하기 때문에 숙여서 보시면 당연히 끝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얼굴이 구 형태이기 때문에 끝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너무 M자에 연연하지 말고 숙여서 보면 심해진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네. 아이고, 꼬라지가.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